녹화가 안 됩니다. 음악만 나오고. 자, 그게 돼서 MP4 확인하고 다 똑같죠? 해상도가 이제 720에 480인데 한번 눌러봅시다. 해상도를 해상도 그리 높지는 않는데 그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작.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줌 강의할 때 30분, 1시간 이상을 모바일 이렇게 동영상을 편집하려면 시간이 한 20분, 30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용량에 따라서 틀리니까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출력 폴더를 열게끔 체크가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장 위치를 잘 모르면 이걸 체크해 놓으면 찾기가 쉬워요. 확인. 그러면 성경, 비디오와 음악 나와 있죠. 확인합니다. 다들 들려요. 이렇게 되면 아주 세련되게 그 영상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역시 우리가 보안 방법으로 만들어가죠. 그렇게 우리가 또 편집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우리 동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한 그런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 편집하는 거와 지금 이제 여기서 전체에 해서 쓰레기통을 보내고요. 이걸 놔둘까요? 음악을 놔두고 이건 말씀드렸듯이 따로따로 다른 동영상을 이어붙여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좀 복잡하니까 없애고 다른 걸 불러옵시다. 불러올 때 파일에서 미디어 파일 추가하고 동영상 주기철 목사님 동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리고 여기 김철 목사님 동영상 제가 누가 들어왔어요. 일단 제일 먼저 1번 클릭해서 편집 라인에 엄청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기니까 한번 줄여볼까요? 세 가지 다 들어왔나요? 네. 네, 세 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한꺼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 대신에, 말씀, 묵상, 연주, 찬양, 요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됐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요 부분은 아시다시피 받으면 앞뒤가 편집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많죠. 많으니까 우리가 새로 만든 깔끔한 편집한 내용을 잘 보시는 편집대요. 요 부분을 우리가 또 가져올 수도 있겠어요. 요 부분을 편집된 부분. 그럼 이 부분을 계속 여기에 연결시키면 그럼 요거를 쭉 해서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음악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어. 다른 음악을 가져와서 듣는 수도 있겠어. 김철 목사님도 음악 들어와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 지금 배경음악을 깔았습니다만은 그 배경음악을 없애고 요 밑에 우리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오디오 라인이 같이 들어갔어요. 비디오하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파일 블로그에서
말씀 가문에 가져왔는데 그 말씀을 여기 넣으면 말씀은 미치고 없잖아요. 말씀은 미치고 없어. 왜냐? 오디오가 없는 비디오만 됩니다. 여기 넣어보면은 성질을 알 수가 있어. 요 주기철 목사님 동영상은 오디오가 들어있는 비디오. 그러면 여기서 요 차별점 하기 위해서 제가 불러왔고요. 크게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오디오 요걸 우리가 클릭하면 활성화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이 라인을 활용할 수가 있어. 여기 보니까 뭐가 뜨느냐, 쓰레기통하고 이런 게 뜨잖아. 그러면 여기 쓰레기통을 넣으면 오디오가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오디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갈고리산 위에 그 편집을 이렇게 넣어본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길이가 맞지 않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잘라내기. 그리고 정밀하게 하는 거는 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정밀하게. 100분의 1초까지 조정이 되죠. 여기서 자르기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키고 난 뒤에 여기도 활성화가 살아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이쪽은 사라졌죠. 그래서 동영상 오디오는 잘라내요. 그리고 이 끝부분 한번 봅시다. 디테일하게. 네. 음악이 또 조금 시작이 되다가 끝나버리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네, 뭐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클립, 오디오를 클립하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활용합니다. 페이드 아웃을 우리가 한 2초 정도 가져가 볼까요? 2초 정도 하고 음악을, 영상을 켜고 이게 조금 소리가 나긴 나도 뭐 그렇게 부전이진 않네. 근데 전 그게 부전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 정도서 한 번 더 잘라내고 예. 그 부분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어색함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요것을 내보내기. 조금 전처럼 그런 식으로 오디오가 아니고 비디오 제목 넣으시고 저장 위치해서
시자. 이렇게 하면은 전혀 오디오 없는 오디오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동영상 편집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런 내용은 원래 오디오가 사라지면 본문 이해하는데 힘드니까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우리가 없애고 주기철 목사님 세 가지 이거를 세 개를 클릭해서 한꺼번에 해도 가족에 세 개를 막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연결해서 통째로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내보내기 거예요. 내보내기 하면서 주기철 1에서 3, 1편부터 3편까지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시작하면은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한 몇십 분 갈 수도 있고 저장 공간도 뭐 몇 기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동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텍스트 삽입하는 것을 해주시면 텍스트 삽입은 지금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동영상 제작할 때 PPT 제작할 때 미리 만들었다가 네, 거기에 넣었다가 하는 게 우선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서 음악을 넣었다. 그리고 음악 넣는 위치도 우리가 좀 맞춰서 지금 여기서 텍스트 넣을 때 텍스트를 지금 여기 보면 또 이제 메뉴가 큰 메뉴가 있죠. 미디어 불러올 때는 이걸 쓰시고 그 다음에 T역의 텍스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오늘 여기 간단한 타이틀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본 있잖아요. 요 리본. 요 리본을 클릭하면 요렇게 지금 타이틀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타이틀 들어가는데 요 타이틀이 지금 여기서 요 타이틀 들어갈 때 타이틀 들어갈 자리를 우리가 끌은 타임 편집 라인을 끌어다 보면 여기 들어가라고 발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하얀 선이 따라다니는데 놓으면 그 위치에 다시요. 자, 여기 텍스트 들어왔죠?
그 드리프트 들어왔습니다. 요 드리프트를 하니까 요 타이틀이 되잖아. 요 텍스트를 나는 요 정도에 넣고 싶다. 자, 보세요. 타이틀을 요 정도에 넣고 나는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시작. 이제 요때 이제 보이는 겁니다. 보에다가 저속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요 T라고 하는 요 텍스트 들어간 선을 지나갈 때, 그러면 요 선에 지나가는 비디오, 텍스트, 음악이 동시에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것만 발생하시고 다른 건 발생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요 타이틀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지. 타이틀을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니까 타이틀을 넣을 수 있도록 표시가 되잖아요. 표시가 되면 여기 클릭해서 클릭을 해서 영어를 한글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까요? 성경. 성경읽기라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어요. 일단 우리 여기 보면은 뭐 좀 진하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자를 또 위치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조금 더 띄어쓰기를 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자를 넣고요. 요 밑에도 조금 넘길래요. 이렇게.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넣고 뭐라고 했어요? 비전 센터 다시 색깔 자체가 다 나오죠? 그러면 이거 검은색으로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한번 빨간색으로 할까요? 다시요. 중경이기만 나오네. 다시. 동전에 그 작은 글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 같은 걸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을 조금 길게 늘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길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오랜 동안 타이틀을 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 지금 요 상태를 요것을 준비해서 두 가지가 또 겹치게 하나에서 여러 가지 몇 군데도 할 수 있죠. 복사해서 다시 한번 또 나오죠. 네. 다른 글씨를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텍스트 있다는 이유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뭐 말풍선 넣는 것까지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재미나는 그 옵션들이 많습니다. 텍스트 넣기 내 제목을 내가 만든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사실 저도 주 편집 프로그램이 모바일이 아니고 파워 디렉터라는 그 프로그램을 썼는데, 지금 그 모바일이 굉장히 싸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이 영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여기 찾아서 이렇게 일단 붙이는 것도 재미있는 것 말풍선 텍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돼서 여기 밑에서 다운 클릭해서 이 텍스트를 넣어봅니다. 여기서 다운 클릭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한번 위치로 바꾸셨네요. 조금 글자가 너무 크니까 위치 바꾸는 거 이렇게 또 조정도 되는 거 이걸 키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은 다양하게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열을 위치해 전체를 분리해 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요 위치도 전체 선택해서 이동하지 중간입니다. 중간하니까 그리고 요 위치도 우리가 좀 말씀드렸듯이 변동시켜서 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을 마지막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서 편집이 가능하게 우리 강순 교사님처럼 좀 질문 좀 하시면 좋고 예. 탈출 넣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넣어서 조금 전에 요 밑에 것까지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요 밑에 것 넣어볼까요? 라인에 넣어놓고요. 그리고요. 활성화되죠. 더블클릭 더블클릭하면 편집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바뀌면 여기서 네. 더블클릭해서 지우시고 하나님의 60 정도 이렇게 하면은